I never should have allowed myself to be a lord in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to commit a crime in this country. I entirely beg you,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DPR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I have made the worst mistake of my life. Please, think of my family. Of Otto Warmbier, the 22-year-old American who had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Now, as for Otto Warmbier, sources tell CNN neither Warmbier's parents nor the State Department learned of his condition until about a week ago. 북한은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훼손했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겁에 질려서 울부짖죠. 네. 굉장히 위축돼 있고 살려달라고 거의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22살 세상 물정 모르는 미국 대학생이에요. 명문대 버지니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인생에서의 터닝포인트를 삼기 위해서 오지 여행을 결심을 했고 근데 하필 나라를 골라도 아무나 갈 수 없는 미지의 땅, 북한을 선택하게 됩니다. 호기심에서 시작을 해요. 그쵸. 이 원비어가 응했던 해외여행도 5일간의 새해맞이 북한 관광이에요. 어쨌든 2015년 12월 29일 연말을 맞아서 11명의 미국인이 북한으로 4박 5일 패키지 여행을 떠났는데 하필 그 11명 중에서 오토 원비어만 북한 당국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평양 관광 커스라고 하면 12월 31일에 저녁에서 새해 1월 1일 넘어가는 0시에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행사가 많이 있죠. 뭐 김정은의 신년사 다 같이 보고 또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들이 어울러서 불꽃놀이 그다음에 축하 공연이 평양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되죠.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선전용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이 여행 와라.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춤도 추고 불꽃놀이도 북한 사람들 함께 보면서 즐길 수 있다. 외국인들에게 많이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여행 코스죠. 그래서 이 4박 5일 이 북한 패키지 여행이 비용이 이제 얼마나 드는가 봤더니 얼마예요? 오토 원비어가 결제한 금액이 150만 원. 그렇게 이제 외국인한테 그렇게 관광 목적으로 해가지고 상품 팔아가지고 외화벌이를 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는 여기에 왜 갔고 또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자 그때 당시로 한번 가보죠. 2016년 1월 2일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근데 귀국하는 날 뭔가 이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근데 호텔에 묵었는데 귀국하는 그날 모닝콜이 안 온 거예요. 늦잠을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 원비어와 같이 이제 방을 쓰고 있던 룸메이트와 약간 늦게 이제 평양 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출국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권 심사를 하는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상태였다. 근데 그때 누가 뒤에서 탁탁탁 어깨를 치더래요. 딱 보니까 아주 그름한 표정에 지금 정복을 입은 딱 봐도 경찰 아니면 보위부예요. 그래서 출국을 못했어요. 어머. 그래서 오토 원비어만 지금 평양에 남고 나머지 10명은 다 출국했는데 오토 원비어만 공항에서 룸메이트 출근하고 출국을 하고 룸메이트 여권을 뺏긴 다음에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외신에서는요 북한에 억류된 22살 미국인에 관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대학생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룸메이트는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원비어는 잡혔고 2개월 후에 나타나는데 바로 방송이었습니다. 야, 근데 저렇게 애를 들여다봐. 애절하게.